강민아 그 여자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주에서 벗어나려고 가족들의 약점을 수집하고 이봉식이란 사기꾼한테 딜을 해서 해외로 도망칠 정도로 배포가 있던 여자가 그 여자는 좋은 여자였어요? 나쁜 여자였어요? 이런 상황에선 뭘 어떻게 할 여자였어요? 큰아버지,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없는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장부를 달라고 하시면. 공장에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상주 중이라더니 어디서 오는 거냐? 가끔 저도 쉬어야죠.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급히 온 건데 지금 네 태도를 보아하니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겠구나. 일단 내가 가져가야겠다. 큰아버지,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이게요, 사실 큰아버지한테도 딱히 나쁠 건 없는 일이에요. 너 지금 나하고 딜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대체 왜 장부에까지 손을 댔니? 너 혼자 일을 안 되면 우리 승욱이도 있고 네 동생들 성찬이, 성훈이도 있는데. 그런 거였어요? 제 첫 사업, 부채만 늘고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증거 잡으러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그거였냐고요. 제가 후계자는커녕 이제 할아버지 눈밖에 나게 생겼으니 제 거가 다 승욱이한테 갈 것 같으신가 봐요? 비약하지 마. 할아버진 적자 좀 난 것보다 지금 네가 이런 짓 하는 게 더 실망스러우실 거야. 널 믿고 맡긴 할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 빌미를 저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서로 약점 잡아가면서 물고 물리는 관계야? 가족? 참 순진하시네요. 가만히 있어도 전부 다 자기 거 되는 한주그룹 장남다우세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빼앗는다고 평생 감출 수 있을 것 같아? 하루 이틀 미룬다고 달라질 건 없어. 아! 늦었어. 사고야. 사고였어. 나한테 장부를 뺏으려다가 혼자 저렇게 된 거라고. 잘 생각해.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널 챙겨줄 사람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잘못되면 너도 끝이야. 난 여기 없었어. 큰아버지 혼자 저렇게 된 거야. 네가 여기만 처리해주면 그 뒤에는 경찰이든 뭐든 엮어서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까 공장.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다 태워버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해결해. 일단 자리부터 피하시죠. 집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넌 내가 다들 보는 앞에서 활활 태우고 간다. 아, 왜 이거? 아휴, 아,
노인네 진짜 이 밤에 여길 어떻게 온다는 거야? 다음날 폐차된 그 차요. 그날 일로 경찰 조사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성의 전무 얘기도 할까요? 와, 이사님 또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검사장 쪽에선 뭐가 좀 나왔습니까? 나왔죠. 한성에 어디 신나게 날뛰어보라 그래요. 강민아 살인미수건도 뭐 장석호 씨가 증언을 해줄 거고 이봉식이 살해건도 지금 유준이가 상과리파랑 연결해서 수사 중이니까 전부 한 방에 엮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요. 방화사건 재심보다 강민아 사칭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먼저 들어갔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강민아랑 얼굴이 닮은 걸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애초부터 한주에 감정이 안 좋았던 한수홍이란 사람과 작당을 했고 결국 강민아를 빼돌린 다음에 강민아인 척 대위 명령을 하다가 그게 뽀록이 날 것 같으니까 다시 검사로 돌아왔다? 뭐 이런 말도 안 해놓고 진짜 스페인이나 써놨어 지금! 아니면 강민아를 찾아와 봐라 이거지. 근데 사람 하나 이렇게 못 찾는 거 보면 살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 지배적이고요. 이게 실종사건에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전환이라도 되면 헐! 그럼 내가 지금 살인사건 용의자가 될 판이라고요? 아 말이 돼요? 강민아 죽이려고 했던 건 한성애인데? 아니 한성애가 사주했던 그 운전자 우리가 데리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아침 변사체로 발견된 이들 부부는 유민그룹 강나 회장 실종 사건의 관련자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강나 회장이 실종되기 전 일어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드러났으며 유민그룹 관계자 한모 씨의 별장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검찰 쪽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자료들은 요청에 오는 대로 넘기겠습니다. 전부 내줘. 과거의 한주는 이제 없으니까. 아, 그 얘기를 왜 이제 하세요? 아니 나도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연락받아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아, 한수홍 씨는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일단 그쪽 경찰서에 조사 때문에 갔는데요. 본인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뭐 다른 오해 살려지는 없고요. 아 근데 그동안 장석호 씨 그 병원비랑 이것저것 대준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아니 그건 한성이가 나물나라 하니까 챙겨준 거잖아요. 진짜 긍휼의 마음으로. 아 저도 적당히 줬어야지. 너무 많이 줬더라고. 모르겠니? 너랑 그 또라이 검사 완전히 망한 거. 강민아 씨 실종과 관계가 없습니다. 조현주 검사! 각종 비리 연루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짜 강민아 씨랑은 왜 이렇게 닮으신 겁니까? 강민아 씨도 사생활 하는데 혹시 조현주 검사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까? 말 같은 질문을 좀 하세요, 이거. 그만두지 마시죠. 원래 강민아 씨랑도 사귀었다면서요. 조현주 검사랑은 정확히 어떤 사이십니까? 평소 강민아 씨 같은 얼굴이 본인 취향 맞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단 한 사람을 못 찾는다는 건 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어떤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일부러 찾지 않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말 쉽게 하네. 방송국 저거 자기들이 다 찾아보고 저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저 말에 신뢰가 확 간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포기들 할 겁니까? 나는 정직 먹은 조폭 출신 비리 검사고 한승우 씨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팀장님은 한주그룹에서 타이밍 좋게 날린 이중 스파인데 우리끼리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뭐예요? 한승우 씨 앞으로 왔네? 아니 이게 뭐예요? 한주와 탈륨 도난 사건? 장석호 주사기에서 검출됐던 게 탈륨이었는데 이건 또 뭐야? 한성애랑 정도 개인간 통장 거래 내역이네. 아니 매월 뭐 이렇게 따박따박 많이 지출됐어요?
둘이 모종의 관계가 있네 있어. 어? 이건 14년 전 한주 패션 회계 자료인데 이런 내부 자료 이건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냥 우편함에 꽂혀 있던데요. 성북동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데? 나가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은 족뱅이 어때요? 배달로. 어, 나왔다! 어, 평소에 이제 족뱅이를 자주 시켜 먹었습니까? 족뱅이 자주 누가 받았나요? 상하이 단순한 옥상이 족뱅이를 어디 보시는가요? 티비로 뉴스를 보고 있는 내용만 많이 못살린 거예요. 지금 조연주 검사가 족뱅이를 시켜 먹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시켰다는 거는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그 심경을 대변하는 음식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치킨을 시킨다면 반반 무만이 이런 반반 요리를 시킬 거라는 예측도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족뱅이를 먹는 장면을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좀 드시고 천천히 나가시죠. 아니 그냥 여기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근처에 CCTV도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보내는지 몰라도 그 정도 증거 있으면 다시 해볼 만을 한 거 아닙니까? 아직 부족해요. 모든 증거들이 그 자체로는 2%씩 모자라. 지금 우리한테 너무 여러 개의 답이 주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냥 가장 중요한 답 하나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박민아 그 여자를 찾는 거. 그래서 말인데 강민아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불행한 여자였다, 사연 많은 여자였다 그런 거 말고 강민아 그 여자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신이랑 나랑 같은 거야. 내가 이 집 후계자 아니었으면 당신 나 선택 안 했어. 머리에 똥 만든 멍청한 여자 하나 앉혀놨겠다 싶어서 찾아갔지. 그 마침 여기서 딱 사기꾼을 만났네. 근데 아니더라니까? 나한테 딜을 하더라고. 그 여자는 좋은 여자였어요? 나쁜 여자였어요? 이런 상황에선 뭘 어떻게 할 여자였어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위스키나 한잔하지. 준비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나를 잡았었어요. 같이 떠나자고요. 오히려 비슷한 처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건방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미난 스스로 내가 아닌 한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상처를 받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강민아란 사람은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였다면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한주에서 벗어나려고 가족들의 약점을 수집하고 이봉식이란 사기꾼한테 딜을 해서 해외로 도망칠 정도로 배포가 있던 여자가 지금 유민그룹 상속녀가 된 건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시체를 숨긴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못 찾고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강민아 본인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기억 상실이라도 걸린 게 아니라면. 앉아요. 같이 한잔하지.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만 골라 담았네. 정말 센스 맞아? 네? 숨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그 유전자 검사 어떻게 생각해? 결과지를 그쪽에서 조작한 게 아닐까요? 어찌됐건 친자가 나왔다는 건 강민아의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 아니라 강민아의 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유민재단 이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이거랑 같이 밖에 정도우 실장한테 전해줘요. 알겠습니다. 한성애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한성애가 있는 한 평생 안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강민아 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민아 자신? 그 여자가 한성애 근처에 있어요. 사고 직후에 한성애 주변에 새로 나타난 사람이 누가 있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먹어.
재미없어. 그만할까? 네 머리카락으로 다시 한 친자 검사자. 뭐 복수라도 하려고 나타난 거야? 너 내가 아직도 나쁘다고 생각하니? 날 속이고 있던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갔어. 잡아. 아유, 어디 가시게? 아니, 어디 안 좋으신가 보네? 아유, 어디 아프세요? 도망쳐, 빨리!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끝이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기만 하면 돼. 아무도 날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 성희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모르는 뭔가가 더 있다고. 지금 성희만 모르지. 걔 목숨줄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를 잘렸다고요? 그러게 너도 사는 게 편하라면 재벌 주라는 착즙을 했니? 네 아버지 지금 한 칼이 있어. 너 겁 주려고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아? 노학대 변호사 연결해줘요. 악인들은 말이야. 잘 되는 것 같으면 더 폭주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뒤늦게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았거나 억울해지면 갑자기 지원을 하겠다고 날뛰더란 말이죠.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걸 합시다.